밝을명, 집당. 그래서 좋은 기운을 가진 턱. 묘는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마지막 안식처. 묘의 명당이냐 흉당이냐에 따라 영향이 우리는 9대까지 내려갑니다. 원활한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거 진짜 질문 너무 좋다. 유익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우리가 늘 방송이나 뭐 사극이나 평소의 대화에서 우리 집 묘가 명당이야, 우리 집이 명당짜리야, 여기 완전 돈 되는 터야, 뭐 엄청난 관심들이 있고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명당은 무엇인가? 명당은 밝을 명, 집당. 그래서 좋은 기운을 가진 터, 그것을 명당이라고 우리는 명시합니다. 그 명당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파장, 그것이 좋은 기운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명당자리에 앉으면 자손들이 복록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명당을 왜 찾아야 하고 우리의 조상님 전의 묘를 왜 명당자리에 안착을 시켜야 하느냐. 묘는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마지막 안식처. 자, 명당에 내 조상님을 안착을 시켰을 때는 그 기운이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 썩어 흙이 된다는 청대의 귀절처럼 인간의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원한, 원지고 한진 것들을 자연으로 다시 되돌려서 혼백이 분리되면서 영혼은 천도, 해탈, 해원의 길을 걷는 거죠. 그 깊은 뜻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영향에서 제일 큰 것이 일단 눈으로 가장 직격타로 보이는 건 건강. 갑자기 자손들이 다 병들어. 그러더니 사망까지 이르고. 두 번째는 인생이 무너진다. 잘 다니는 직장을 버리고 잘 다니던 학교를 중단하고 그리고 잘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집이 풍지박살이 나죠. 이것들의 영향은 기원으로 따졌을 때는 묘의 명당이냐 흉당이냐에 따라 영향이 우리는 9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내 밑에 자손부터 1대, 밑으로 2대, 3대에서 그 영향은 공식적으로 9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잖아. 저 산소 안 만졌어요. 큰아버지가 만졌어요. 우리는 안 만졌어요.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만진 사람은 큰 집이어도 영향은 왜 작은 집, 둘째 집, 셋째 집, 왜, why? 만진 건 큰아빠가 만졌는데. 그것은 큰아빠가 묘를 만질 때 길이를 선택해서 피해가는 살이 내리지 않는 그런 나를 선택해서 나를 받아서 묘를 만지고 그 묘탈을 풀어내는 의식을 했었고 다른 형제들은 해당 사항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살을 맞았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에 신가물이 있거나 인동살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살해 작용도 있다 보면 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명당이란 것의 의미는 밝고 안정된 집터를 얘기하고, 묘는 죽은 사람의 마지막 집이기 때문에 그 좋은 명당의 자리에 안착을 시켜서 후대까지 자손들에게 영향이 미쳐서 복록을 받을 수 있다. 요것을 정의라고 내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컨텐츠에서 명당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다음 컨텐츠에서부터는 명당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 서두를 길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꽃님들 궁금한 거 해소되셨나요? 좀더 부자로, 좀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꽃님들 사랑해요.